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셨으니까 그런 거야.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아멘. 여러분 있잖아, 사탄이 여러분을 망가뜨릴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망가지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 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갈망하는 게 과연 주님일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왕이보다 성령을 더 사모했고 돈보다 성령을 더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전부이듯 여러분도 성령님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뭐 때문에? 뭐에 목이 말라요? 세상이 돈이나 명예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해, 어제 그대로 급기야 했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복을 안 받는 것은 기적이라고.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부유를 주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때를 베낄 때가 있어요. 베낄 때는 그냥 강야에 서 있어서요. 절대로 안 굶긴다 이 말이야. 주님의 방법을 일어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 놓치면 나 죽는다. 아멘.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50일의 기적을 하고 저녁마다 매일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참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없으면 목사도 예배 안 해. 아멘. 예배가 있으니까 목사가 예배하고 예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놀러 갈 시간도 없고 뭐 밥도 잘 먹고 하나 은혜로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거지. 아멘 합시다. 성령님께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되지. 두 번째로 우리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42편 3절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번 여러분 생각에 한번 잠겨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인 기억이 있으세요? 나타내 보인 기억이 있으세요? 그게 매일이어야 돼요. 한때 나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50일의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치부시하고 타부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단 만들어버리고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서운 도전 앞에 서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 끝나고 난 주님의 딱 하신 말씀이 내가 그때 이게 오늘 우리 이렇게 하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과 성령이 살아있음을 증거해달라. 그런데 지금 무신론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집사니까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성도들이 특출하게 기도하거나 능력 나타내거나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을 교회가 제일 싫어해요. 맞아 틀려? 받아봤어야지. 핍박이라도 받아봤냐고. 교회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악한 다는 아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추악한 목회자들의 영적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욕망의 소산으로 자행되고 있는 잘못이 뭐냐면 성도들을 자기의 손 안에 종교적인 권위 안에 딱 두게 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해서 무식한 게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언어가 알아듣지도 못한 성경을 읽었어요. 소리만 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 권위의식에 붙들리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성경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자신들을 도전한다는 거야. 왜냐? 자신들이 불의와 탐욕을 알게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일어나 말씀 다 전도하고 능력 행하고 성령에 살아가면 목사들이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기도해야 되잖아. 영적 위에 있으려면 힘든 거야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듣는다는 거야.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근위에 손상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욕망입니까?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이 일하게 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여러분이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야 돼. 세상에 나가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겠냐고. 어? 어제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왔어요. 아침인가? 아침 시간이구나. 내가 모르면 어떻게 오셔서 누구하고 오셔서 했더니 누구야? 멍청한 아가씨. 내가 뭐, 아니 안 멍청해 하는 소리. 지숙 씨. 멍청한 짓 한번 해가지고 그 꼬리표가 달리는 꼬리표 띄주려고 그래 지금. 지숙 씨하고 아는 분인데 자기가 지숙 씨 아이하고 그분하고 아이 같은 학교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지숙 씨가 교회 안 다닐 때부터 알았던 사람인 거야. 우리 교회 나와서 지숙 씨의 변화를 바라보고 자기는 자기 일부러 그래 썬디 크리찬이라고 아니까 다행이야. 내가 오늘 또 그 국제학교 오픈식 갈 때 갔는데 누군가가 깔끔하게 예쁜 여인이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안 했대. 그러니까 모르지 이랬지.
등록하고 신방을 가야 내 얼굴을 한다. 왜냐면 어디 치맥에서 예배드리러 가는지 누가 알게 뭐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아, 그래 내가 깨달아. 우리 교회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지숙 씨의 변화를 보고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삶이 바뀌는 거 보고 뭔가 이 가나안 교회는 뭔가 다른가 보다. 뭔가 다른가 보다. 내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대. 근데 이제 걸려들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보고 주를 보게 하소서. 근데 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목숨 안 걸잖아. 어떡하면 내가 세상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 불편할까 봐. 교회 다니는 것 숨기고 산 사람을 손들어 바라면 다 들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어. 내가 들리질 수 없어.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여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도 어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능력받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 울었다면 배고파서 울었지. 억울함 풀어달라고 울었지. 하나님 드러내려고 얼마나 울어봤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인생에 지쳐서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목사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썼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바쳐 주님 삶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나타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 돼. 목사님 나 어떻게 하죠? How to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장도 열어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다 하나님 열어주셔. 그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 내가 장을 만들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감동대로 가면 하나님 장을 만들어 놓아서 빌립보에 갔을 때 아, 저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아 처음 가는데 하나님 장을 열어놨잖아. 루디아 딱 만나게 만들었잖아. 다 하나님이 예비한다니까.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낼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지. 오늘 이 밤에 배고파 울지 말고 외로워 울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게 해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밤낮 울었다 이 말이야.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공허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을 때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울고 다녀야지. 울고 다녀야지. 빵 먹었다고 웃습니까? 돈 좀 벌었다고 웃습니까? 그것들은 돼지 새끼야. 진짜 돼지 새끼라니까. 이거 좀 봐봐라니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소모시키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소진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저를 통하여 나는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짓밟히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배부름을 위하여 주님을 짓밟지 말고 주님을 사심을 위하여 내 욕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 배때지 채운다고 주님 밟아버리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떡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거 대단한 답이 나와야 돼. 근데 답을 찾았어.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라. 그러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지금 딱 증표 놓으면 흰 그는 종이 검은 그슨 글씨 그냥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런 과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 지금. 그럼 뭐 어떻게 외우겠어? 한 절 외우면 두 절 잊어버리는데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 나의 어떤 것도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읽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자, 딱 카드 딱 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뭘 하든지 예수가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명이 나타나려 하려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사모함이에요. 뭐라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갖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필요에 의하여 주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I need you 해야 돼. 응? 여러분 사랑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I cried tear, you wipe it dry 하는 거. 그 노래가 있어. 근데 그 노래 보면 내가 당신이 나는 당신이 내게 당신이 필요한 줄 알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큰 자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you needed me. 당신이 나를 필요로 했다. You needed me, you needed me 하는 거. 몰라 이거 찬송가인데? 찾아봐 어디서 나올 거야. 없어. 팝송이야 팝송. 팝송인데 이 노래가 사실은 예전에 가스펠송이었어요. 우리 다음에 한번 불러봅시다. 그거 멋있는 곡이야 이거. 그런데 이런 봐봐요. 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인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 거야. 왜 필요합니까? 내가 쓸모가 있었을 거 아니고 내가 사랑이니까. 아멘.
내가 사랑이니까. 옆에 집에 가면 여러분 아들이 사라졌다고 하면 정신 놓고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아들은 엄마가,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거야. 사랑이기에. 따라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내가 필요하시다. 뭐로? 사랑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을 필요로 하세요.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소리를, 이 고백을 참 좋아하셔요. 따라 주님,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라는 고백합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내가 하는 소리가 그 가사 속에 있어. 여러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자랑한다. 사랑하면 소중하다. 사랑하면 귀하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막 자랑이. 여러분 봐봐, 나이 먹은 여인네들이 남편 자랑하는 거 봤어? 젊을 때는 남편 자랑해. 나이를 먹으면 다 그놈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절대로 남편 자랑하는 여인네 없어. 그놈의 새끼가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망할 놈. 그래. 예전에 뭐 장수 퀴즈 대회가 있었어. 그 유튜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찾아봐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보고 몸짓을 해가지고 할머니 보고 그 단어를 찾아내게 하는 그 퀴즈를 하는데 천생 연분, 연분을 표현을 하라고 해서 천생 연분 맞나? 발음 잘했나? 맞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왼수 그러니까 여보 아니 영 할머 그거 아니고 내자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미 다 지나갔어. 그런데 여러분 연세 많은 어머님들이 자랑하는 게 아들이야. 비실거려도 아들이야. 아들을 자랑해요. 왜냐? 아들인 사랑이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니까. 아들 자랑해요. 그러다가 진짜 아들의 실제 모습이 보이면 미안해가지고 거지 같은 아들도 막 자랑해.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한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 받으면 전도가 되는 게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주님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지.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 있어 주님은 사랑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막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려 하시기를 축원하고 마지막 사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번에 다윗도 한때 전쟁 나가고 쫓겨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야. 내가 전에는 주를 믿는 사람과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는데 나 지금 예배할 수가 없다. 그때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러잖아.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동행이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 모든 은혜가 내게로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동행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한마디로 딱 비롯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동행하게 돼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옴이 주를 향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막 그리워지는 거야. 혹여 막 예배드릴 수 없게 되면 막 슬퍼져야 돼. 슬퍼져야 돼. 강가에 텐트를 치는 것도 슬퍼지고 산에 올라가 야와 미쳐 아이고 슬퍼라 이렇게 되거든. 아멘. 좋은 것들은 문제가 있어. 내가 여러분 제가요 어릴 적부터 너무 경건하고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 빠지는 것은 큰 죄악으로 배워가지고 주일을 빼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서 신병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쯤 돼서 전체 행군 5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 전 부대원들이 다 나와서 이게 행군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딱까지 딱 걷고 어떤 시골 동네에 천막을 치고 자는 건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이건 죄책감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며 걸었어요. 주님 저 예배에 대한 시간에 걷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주님 이해하시죠? 어? 이러면서 막 주님 막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한 6시쯤 6시 반인가 도착해서 이게 천막을 치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민간지대니까 민간인 교회 가서 제가 그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냥 가는 거지 뭐. 뭐 다 탄력인데 뭐 어차피 다 탄력이잖아. 바깥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기도한 거 하나 다 들어주셨어요. 그 풀면 오래 걸리니까 지나가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미운 사람과 동행하기가 좋아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뭐 쉬워요? 뭐 말이 안 되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해도 해. 맞아 틀려? 주님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오늘 밤에 마귀가 빼앗아가버린 주님 사랑 돈이 차지하고 세상이 차지하고 성공이 차지하고 부유가 차지하고 영광이 차지했던 이 마음 쫙 빼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소서. 다시 시작. 아멘. 오늘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리뷰합시다. 다윗은 첫째로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 사모했다. 둘째로 다윗은 뭐 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사심을 증가하기를 원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마음이 아파였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사오니 여호와의 신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사랑입니다.